에이스라는 이름이 사실은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 연습생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가 너무 지겨웠던 애들이니까 회사에서 에이스인 애들만 와 있다 해서 이제 에이스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데뷔곡을 받았을 때 이제 작곡가님이 어드벤처 컬링 이모션즈라는 그런 이름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했을 때 모험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실제로 본인들이 다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팀? 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스킹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애들이 이제 마이크 빌리고 어느 장소에서 하고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모니터를 하고 다음 버스킹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하는 게 좋을까를 조금 자율성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 친구들의 많은 성장을 하게 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는 그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먼저 회사에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긴 싫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데뷔를 하고 에이스라는 팀이 생긴 거니 한 명에게라도 보여주자라는 생각에 홍대 거리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게 상황 대처 능력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음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뭐 실수를 한다거나 동선이 꼬인다거나 하는 그런 실수들이 되게 많은데 버스킹을 통해서 저희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겪고 나간 것 같아요. 에이스라는 팀을 봤을 때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나로 하나하나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들이 친구들을 알아갈 수 있는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진 에이스를 보면서 좀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에이스라는 팀이 지금까지 온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거든요. 험난했던 길도 있었고 절망했던 적도 있었고 좌절을 맛본 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스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에이스는 그래도 한 발짝 내디뎠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저희 에이스도 더 좋은 무대에서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격렬하게 해야 돼. 우린 삐딱선. 삐딱선은 그 힙합 장르의 그 트랩 비트를 가지고 있는 힙합 장르고요. 마지막 훅에서 되게 강렬한 드랍이 있어가지고 좀 흥분을 좀 시킬 수 있는 에이스가 새롭게 좀 선보일 그런 장르입니다. 저희가 삐딱선이라는 노래를 녹음하는 당일날 들었거든요. 제가 도대체 무슨 곡일까? 무슨 곡일래 이렇게 바로 타이틀로 하고 녹음을 한다고 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작곡가님들이 하신 말씀이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그 느낌대로 부르는 게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힙합이 그런 식으로 잘 나오는 곡들이 많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듣자마자 이제 멜로디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녹음을 했거든요. 삐딱선 녹음할 때 사실 제일 걱정되는 친구들이 동훈이와 준. 사실 랩 힙합곡이기 때문에 보컬 파트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기에는 이 곡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두 친구가 더 치고 나가서 사실은 좀 굉장히 기뻤습니다. 형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막상 이제 곡을 듣고 나서 이게 곡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노래 듣자마자 해보지 않은 장르였지만은 와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수월하게 녹음했어요. 사실 에이스가 첫 번째 곡부터 지금까지 곡 장르가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장르가 변화가 많은 곡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매번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작업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티스트화 되어가고 있는 좀 성장이 가는 그런 아이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희 삐딱선 안무를 자랑을 한다면 정말 많은 유명한 안무가 분들께서 이렇게 합작을 해주셨어요.
시안도 이렇게 네 군데에서 봤고 그리고 또 분명히 유명한 안무가 그 정리를 같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여러 안무가분들이 많이 참여한 안무를 제가 이제 총괄하면서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에이스분들이 좀 더 잘 살려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에이스분들이 파워풀하고 좀 더 섹시한 그런 춤도 잘 추시고 그래서 노래 제목 자체가 삐딱선이라는 그 제목이어서 안무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삐딱하고 조금 힙합 음악이라는 그 장르에 있어서 잘 어울리는 듯한 동작과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많이 특징을 살려서 안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뭔가 포인트 안무를 한 군데를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 훅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린 삐딱선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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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타자춤이라고 뭐 지하철 탄다 이러면서 이건 뭐 말 타는 거다 뭐 이러면서 되게 저희끼리 얘기가 많습니다. 에이스 멤버분들께서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좀 더 무대에 대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 사람들 모두 약간 박수 쳐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수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욕심이 많으시고 앞으로에 대한 자신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 그대로 모습으로 계속 열심히만 하셔도 저는 세계에서 되게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삐딱선 지금 첫 녹화하러 왔는데 언더커버 활동 끝나고 지금 또 컴백이어서 노래 흥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이용해야 돼요. 너무 흥분하면은 난리가 날 수 있고 적당히 그걸 잘 이용해서 하면 되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녹화를 할 때마다 옆으로 이렇게 팬 여러분들 되게 앉아 계시는데 그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 저희를 애정해주는 그 눈빛이랑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눈빛이 느껴져가지고 항상 그 부분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면에서 카메라를 보고 할 때랑 이제 옆에서 이제 팬 여러분들 시선이 느껴질 때랑은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 항상 좀 좋은 기억들만 있는 것 같아요. 심플리 이렇게 봤어요. 무대한테. 삐딱선 컴백하고 첫 무대가 심플리 케이팝 무대였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첫 무대고 이번에는 살짝 저희가 개인 파트들도 이제 조금 노는 부분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카메라에 되게 멋있게 담아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노는 그런 장면들도 너무 이렇게 되게 스펙타클하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